오늘은 도렌토를 거쳐서 아마키로 가보려고요. 어제랑 똑같은 사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. 위험스러운 사철을 타고 한 시간 넘게 나폴리에서 소렌토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아말피 해안에 봐서 무엇하리요. 더 죽을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나폴리로 다시 가려고요. 소렌토에서 나폴리로 향 돌아가는 그 위험하다는 사철 안에서 한 건 날린답니다. 이렇게 공 치는 날도 있구나. 처음이다, 맞죠? 아직 내일 있었구나. 죽을 수 드디어 움브리아의 주도 페루지아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. 빨리 갑시다. 어떠서? 죽겠어요. 이 배낭은 여기 지리산을 등반하는 거랑 똑같아요. 뒤로 보이는 데가요, 페루지아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4일 광장인데요. 저 앞에 물을 통통통통 뿜으면서 서 있는 저 분수가 피사노가 만든, 13세기에 만든 분수라고 하네요. 이름은 마조레 분수래요. 여기가요, 페루지아의 두오모인데요. 15세기에 페루지아가 설계했대요. 저기 옆에 동상은 교황 율리우스 2세님이시랍니다. 여기 더 그림이 되겠죠. 여기 한 기둥에 파울로의 마돈나 델레 그라치에가 있는데요. 여기서 어머니들이 세례받은 자녀들을 데려와 무릎을 꿇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신심을 돈독히 하라고 그러겠죠. 여기가 피아차 이탈리아인데요.
저기 분수 되게 재밌어요. 동상이나 한가에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한가 했던 나머지 인기가 잘 느끼고 있어요. 로마 쪽. 산 피에트로와 산 도메니코. 아, 바람 많이 부네. 오, 스쿠터 예쁜 스쿠터가 쓰러지게 생겼어요. 바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고 비도 막 떨어지고요. 오,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. 어딘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. 아, 이런 펍에도 다 그림도 사진도 분위기도 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오는 노래 우리 텔레비전에서 되게 많이 봤던 들었던 그 노래예요. 이제 다 알겠다. 익숙해졌다. 또. 이야, 여기 우물 있네. 우물이 뚫어 있어요. 항상 교회 앞에 우물이 있더라. 아, 페루지아 도착할 때처럼 출발하는 날도 진짜 악천후가 우리 길을 가러 저기 있는 산 피에트로까지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이제 남해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큰일 났다. 여기가요, 바실리카 디 산 피에트로라고요. 페루지아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우와 소리가 나네요. 여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심시간이 3시까지라네요. 3시 지나야 문을 여는데 동문을 만들어 놨네.